오랜만에 마시는 커피 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지금 커피도 별로 안 마시고 했었는데요. 오늘 많이 좋아졌죠? 약간 기침하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또 병원에 갔다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목소리도 좋아졌고 이제 괜찮고. 괜찮죠? 자, 이제 그걸 지금 말씀 안 드릴 건. 그럼 좀 이따 해야 되겠네. 그 지금 화폐 시간 가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설명을 포트폴리오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는 굳이 뭐 그 교재가 없어도 설명은 일단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교재는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203쪽에 293쪽에 포트폴리오 이론 있죠.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제 분산 투자를 뜻하는 거죠. 먼저 이제 자산 3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산 3분법은 포트폴리오 이론이 등장하기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 자산 3분법은 이 여러 가지 자산이 각각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수로 적당히 나누어 가지라는 게 자산 3분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자산하고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자산하고 예금이라는 자산이 각각 갖고 있는 단점이 얘는 환금성이 떨어지죠. 환금성이 떨어지고 얘는 안전성이 떨어지죠. 위험하죠. 얘는 수익성이 떨어지죠.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적당히 세수로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3등분은 아니고요. 3등분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당히 나누어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막연하잖아요. 사실 여기에 얼마나 할지 여기에 얼마나 할지 막연한데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거는 정확하게 몇 프로 몇 프로까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적당히 나누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최적의 상태를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어쩌다가 아주 아주 우연히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이긴 하죠. 근데 최적의 배합을 보장을 못하는데 얘는 최적의 배합 상태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최적의 배합 상태. 요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몇 프로, 주식의 몇 프로, 예금의 몇 프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또 주식도 어떤 주식 어떤 주식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 물론 이론적이죠. 이론적이긴 한데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 자산 3분법이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포트폴리오는.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괄호 3번은 참고로만 보면 돼. 안 봐도 되고요. 괄호 4번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평균분산결정법을 먼저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들어갑니다. 평균분산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분산지배원리라고도 해요. 지배원리 또는 평균분산결정법 이렇게요. 자, 이거는 평균 보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익 생각하라 그랬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바로 분산하면은 위험, 이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은 분산보다는 표준편차를 더 많이 써요. 표준편차는 이걸 제곱해야 분산이 되죠. 표준편차를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A와 B와 C 여러 가지 투자 안들이 있어요. A가 수익이 10%예요. B도 10%입니다. 근데 A의 위험이 27%예요. B의 위험이 30%예요. 자, 이럴 때 A와 B 중에 뭐를 선택해야 돼요? A와 B 중에 뭘 선택할래요? A를 선택하겠죠. 이때 A가 지배한다 그래요. A가 지배. A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B를 지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12%입니다. 수익이. 위험은 30%예요. 자, 이럴 때 B와 C 사이에서는 C가 지배죠. 자,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게 평균분산결정법이에요. 간단하죠. 자,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죠.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놈,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놈.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평균부산 지배원리 또는 정비용산 결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공부라는 거는 지나고 났을 때 이게 생각이 나야죠. 평균분산 결정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이제 간단한 내용이라 해도 그걸 기억하는 게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남아서 복습 좀 하시나요? 혼자 하는 것 같아. 같이 해요? 남아서 공부 좀 하거나 또는 집에 가서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복습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날 한 거를 그날 복습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게 뭐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기억력이. 그날 한 거를 그날 복습해야 그나마 좀 잡아둘 수가 있어요. 그냥 저 문만 나가도 까먹는 판에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면 이거 기억이 잘 안 나겠죠. 복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B는 예선 탈락이고요. 이제 A와 C가 이제 문제예요. A와 C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A와 C 사이에서는 C요? 왜요? 위험은 조금 증가하는데 수익은 이거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한다 이런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위험이 27%고 얘는 위험이 30%죠. 이 절대적인 위험의 크기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위험이 예를 들어 이제 확률이 반반인 상황에서는요. 얘가 12%고 얘가 30%, 위험이 30%라는 얘기는 잘못되면은 마이너스 18%가 될 수도 있고요. 잘되면은 5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예요. 확률이 반반인 상황에서는. 이미 상당한 위험이죠. 이것도 이미 얘가 이미 상당한 위험이죠. 이게 잘못되면 마이너스 17%가 될 수도 있고 잘되면은 37%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부담하는 위험이 상당한 위험인데 더 부담하는 거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자, 그래서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상대적으로는 요거 뭐 여기에서 2% 올라가는 거는 10에서 2% 포인트죠. 이렇게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를 얘기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2% 포인트가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익률이 20% 증가하는 거거든요. 수익률로는 20% 증가하는 거예요. 퍼센트 포인트로는 2% 포인트 증가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거의 10% 가까이죠. 10% 가까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퍼센트 포인트로는 3% 포인트죠. 그러니까 얘는 10% 가까이 올라가는데 얘는 20% 가까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수익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시기가 또 나은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균분산 오류라 그래요. 평균분산 오류. 이거는 이제 이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방금 말씀 하신 A, 이때는 C를 선택하시겠다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얘가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또는 이미 부담하고 있는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다.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더 부담하기 어렵다 하면은 A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은 이제 절대적인 위험이 크기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라 그래요. 오류.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변이 개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변이 개수.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죠. 자, 지금 굳이 A와 C 중에 태기를 하지 마라. 왜 굳이 자꾸 태기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 A도 좀 투자하고 C도 투자하면 되지. 그죠? 이 원래 주식시장에 나오는 이런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A에 좀 투자하고 C에 좀 투자하고 이게 조금 힘들지만 주식시장에서는 A도 좀 사고 C도 좀 사면 되지. 굳이 선택해서 몰빵으로 하려고 그러냐.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가능하고요. 그잖아요. 섞어 투자해라. 또 하나의 방법은 변이 개수인데 이 아이디어는 변이 개수라는 아이디어 이게 좀 용어가 어렵죠. 이게 대학 통계 용어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얘네들 숫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숫자가
달라도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어요. 10에서 12%로 올라가는데 수익이 위험이 27%에서 25%로 줄어들면 이러면 당연히 누가 더 좋아요? 당연히 얘가 더 좋은 거죠. 이런 거는 달라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른 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 통일을 시키자는 거예요. 한쪽을. 이쪽을 1%로 통일시키자는 거예요. 1%로. 이쪽을 1%로 통일시키자고. 감이 오세요? 잘 안 오세요? 지금 잘 안 오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이쪽에 이쪽 분단 이쪽 분단에 예, 총 소득이 50억이에요. 이쪽 분단이 총 소득이 40억이에요. 어떤 동네가 더 잘 사는 동네일까요? 총 소득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총 소득이라 그랬어요. 이쪽 동네 지금 인원이 더 많아요, 이게. 이쪽 동네 하고요. 이쪽 동네는 40억이에요. 이쪽 동네는 50억이에요. 어떤 동네가 더 잘 사는 동네일까요? 하면은 못 하잖아요. 이쪽 동네는 50명이에요. 이쪽 동네는 20명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다 다르잖아요. 한쪽 동네는 50억이고 한쪽 동네는 40억인데 한쪽 동네는 여기 50명 안 하고 그냥 5명 하게 5명. 여기는 2명 이렇게. 이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면 이게 커지면서 이것도 커지고 있잖아요. 커지면서 커지고 있으니까 소득이 커지면서 인원도 커지니까 그냥은 그 언뜻 보기에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고. 1인당으로 하자고. 1인당으로. 1인당으로 하면 1인당 10억이죠. 1인당 20억이죠. 1인당으로 한 사람당이 한 사람당 1%당 위험으로 하자는 거죠. 1%당 위험으로. 수익률 10%의 위험이 27%니까 수익률 1%에는 위험이 2.7%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1%를 바꾸면 12분의 1로 해야 되겠죠. 10월 12등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2분의 30 하자는 얘기예요. 12분의 30은 약분하면은 2분의 5죠. 6으로 나누면. 설마 지금 30 나누기 12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죠? 6으로 나눠서 5 나누기 2 이렇게. 네. 2.5%.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좀 쓰라 이거죠. 수학을 배우는 게 수학을 공부하는 게 정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수학을 공부하는 게 꼭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길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30 나누기 12 이렇게 숫자를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논리적인 사고, 수학적 사고를 하라는 수학적 사고. 조선시대에는 수학이 없었어요. 근데 수학적 사고는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옛날 그런 얘기도 있죠. 왕비를 간택을 이제 할 때 그 소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제 지혜로운 애들 뽑고 하잖아요. 근데 궁궐에 저 궁궐이 기와가 저기 높이 있잖아요. 애들이 보기에는 그 궁궐에 이 골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골 숫자를 세면 이게 하나 둘 세다 보면 어때요? 다 까먹지 그거. 헷갈리잖아요. 근데 한 소녀가 바닥에 홈을 세는 거예요. 홈을. 비가 온 후에 그 똑똑똑 떨어져가 생긴 홈 바닥에. 이게 바로 1대1 대응이라고요. 그 골 숫자만큼 홈 숫자가 있을 거라고. 골을 세지 말고 이걸 세라고요. 맞잖아요. 어릴 때 저희 집은 이제 기와집이어서 어릴 때 이거 뭐냐 이거 적어도 없었거든요. 시멘트가 아니고 그냥 흙마당이죠. 흙마당. 비가 오면은 꼭 그 비가 온 후에 이것도 없었어요. 이거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빗물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다 기와에서 그냥 그 골에서 그대로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죠. 그 밑에는 홈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어릴 때 그 홈 가지고도 장난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홈 숫자가 바로 골 숫자하고 같은 거지. 그게 수학적 사고라고요. 수학적 사고. 그게 똑같을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수학 배운 거예요. 사실 수학 배우는 게. 그러니까 수학은 실생활에는 써먹는 거는 별로 없어도 수학적 사고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변이 계수는 지금 요 얘를 1%로 바꿨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2.7%는 A의 변이 계수고 2.5%는 C의 변이 계수예요. 자, 이제 같아졌죠? 뭐가 더 좋아요? C가 더 좋죠.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것은 변이 계수를 이용한 방법이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상대적으로 얘가 더 낫다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절대적으로는 얘가 더 위험한 거예요. 이미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데 더 위험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뭔든지 아시겠죠? 절대적인 위험은 C가 더 큽니다. 근데 상대적인 위험이 A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변이 계수는 뭐를 살펴보는 거예요? 상대적 위험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번역을 할 때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수익률 단위당 위험, 수익률 단위당 1%당 위험, 이렇게 됐나요? 됐습니까? 자, 요거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익률이 들어가요. 수익률이 뭐뭐당 하죠. 뭐뭐당 하면 그 앞에 있는 말이 분모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자로 가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수익률은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위험은 표준 편차를 말하죠. 이거는 항상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리터당 주행거리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리터당 주행거리 하면 리터가 분모로 가야 된다고요. 제가 보통 한 500km 타면 한번 기름 넣거든요. 500km 타면 한번 넣는데 한번 넣을 때 한 50리터 들어가요. 그러면 리터당 몇 킬로 탄다는 얘기예요? 리터당 10km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리터당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분자, 그 앞에 있는 말이 분모로 가는 거죠. 리터당 10km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가스차. 가스차 리터당 10km면 괜찮죠? 775원이에요, 요즘. 775원에 10km 가면 괜찮죠? 예? 미친 듯이 달리면은 엄청 그 막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제가 운전 습관에도 아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서서히 출발하거든요. 신호가 바뀌면 뒤 차는 속 터지겠죠. 저기 앞에 신호가 초록불에서 빨간불, 노란불, 빨간불 바뀌면 그때 벌써 엑셀 때예요. 그 가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가던 힘으로 서서히.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 가면 설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보니까 그렇게 가니까요. 서서히 엑셀 때니까 벌써 속도가 줄잖아요. 뒤에 오던 차 정말 답답한지 추월해가지고 내 앞으로 와요. 이렇게 추월해서 앞으로 오는데, 아, 그러거나 말거나 가다 보면은 이제 초록불로 바뀌죠. 그러면 다시 또 밟고 가는 거, 서서히.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일이 없는 거지. 브레이크를 밟는 일이 없으니까 연비가 좋게 나올 수 밖에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15년 된 차예요. 만 15년, 이제 다음 달이면 만 15년이에요. 만 15년 된 차인데 이거 연비 10km 나오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안 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파는 게 아니고 폐차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왜 지금 이 리터당 이런 말까지 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만 묻지 않고요, 이렇게도 묻거든요. 이거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면 언뜻 보면 이거하고 같다라고 오판해요. 오판하면 안 돼요. 요거는 지금 위험이 분모로 가야죠. 맞잖아요. 당 앞에 있는 다음 분모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위험 단위당 수익,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런 건 알아두시라고요. 뭐 1인당 소득이다. 예,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리터당 주행거리도 계산하지만, 킬로미터당
기름값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통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하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넣었을 때 500킬로였는데 넣으니까 38,000원 나왔어요. 38,000원. 그러면은 500킬로로 나눠야 되겠죠. 킬로미터당 요금 하면은 킬로미터당 요금이니까 킬로미터가 분 뭐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걸 알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런 계산은 쉽다는 얘기예요. 원칙을 알고 있으면은 그럼 나누면 얼마 어떤 나누고 380 나누기 5죠. 380 나누기 5는 얼마예요? 76원이죠. 킬로미터당. 맞나요? 이것도 방금 제가 곱하기 나누기 5를 한 게 아니에요.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나누기 5는 곱하기 2가 요령이에요. 나누기 5는 곱하기 2가 요령이라고요. 양쪽을 다 곱하기 2를 해보세요. 760이고 10이 되죠. 동그라미 하나 없애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누기 5를 하지 말고. 나누기 5를 하지 말고 곱하기 2. 맞나요? 곱하기 5를 하지 말고 나누기 2를 하고요. 3, 2, 5, 4, 6 곱하기 5 할 때 곱하기 5를 하지 말고 나누기 2를 하라고요. 1, 6, 2, 7, 3 이렇게 끝이라고요. 그게 동그라미 하나만 붙이면 돼. 이런 거 다 밴드에 올렸다고요. 1월 달에. 이렇게 하는 거 다 올렸어요. 밴드에. 왜냐하면 앞으로 계산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나누기 2 해서 동그라미 하나 붙이세요. 나누기 5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곱하기 2를 해서 동그라미 하나를 없애세요. 이런 거 다 밴드 올렸어요. 이런 걸 대비해서 계산을 자꾸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이런 표현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괄호 2번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294쪽 괄호 2번에 평균 분산 결정법 내용에서 동그라미 1번에 A의 기대치는 B보다 크지만 표준 편차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말을 읽을 때는 일단은 뒤에 거를 먼저 뒤에 거를 한꺼번에 보지 마요. 앞에 걸 먼저 보고 판단을 하세요. A의 기대치는 B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럼 뒤에 걸 읽기 전에 한날 이 선택하고 가야 돼요. A의 기대치가 B보다 크면 일단 A를 잡아야 되죠. 기대치가 큰 놈을 일단 잡으라고요. 뒤에 위험은 보지 말고 기대치가 큰 놈을 일단은 잡아야 돼요. 자, 근데 A가 기대치가 크죠. 근데 만약에 A가 위험도 크다면 그때는 슬쩍 놓으면 돼요. 잡았던 걸 놓으면 된다고. 잡았는 A가 위험도 크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A의 위험이 똑같거나 A의 위험이 더 작거나 하면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표준 편차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했죠. 그럼 계속 찾고 가야 되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럼 그 밑에 B, 동그라미 2번은 A의 기대치는 B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일단은 A를 잡아야 되죠. 같은 경우도 있긴 하니까. 이럴 때는 표준 편차가 B보다 작을 때만 갖고 가는 거예요. 똑같으면은 그때는 같은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밑에 표는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이제 괄호 3번은 평균분산결정법의 오류. 여기서는 아까 오류 해결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랬죠? 변이 계수 있다 그랬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포트폴리오가 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예, 그 변이 계수는 지금 앞에 지나갔었죠. 그 290쪽에 괄호 3번에 있어요. 그게 이 자리에 나올 얘기예요. 이 자리. 앞에 290쪽에 괄호 3번의 변이 계수는 지금 이 294쪽에 평균분산결정법에서 그 결정법의 오류에서 나올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돌려놓으면 돼요. 다음에 이제 295쪽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는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개념은 분산투자죠. 분산투자고 이걸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뭐예요? 위험을 줄이는 거죠. 위험을 줄이는데 자, 근데 위험이라는 것 중에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 있어요. 그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분산 투자해봤자 다 영향 받으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 전국적 호우다. 이러면 뭐요? 어디 가든 다 비를 맞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분산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맞으니까. 근데 비체계적 위험하면은 국지적 집중호우 이런 말 있죠. 이러면은 그 지역에만 비가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지역에서 비가 내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여기도 저기도 여러 군데 투자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 오송하고 오창하고 그 KTX 이 여기 들어 어디에 들어서느냐 뭐 후보가 세 군데 있었죠. 그럴 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창에도 하나 사놓고 오송에도 하나 사놓고 이렇게 해놔야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죠? 그게 이제 분산 투자죠.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해서 혹시라도 한 군데 몰빵 투자했는데 거기만 비가 와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해서 이런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이런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로 이자율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자율을 내려버리면 다 영향받죠. 우리 경제 내에 있는 거는 또는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인플레라든가 이런 거는 다 영향받는다고 해요. 우리 한 국가 내에서는. 근데 이제 비체계적 위험은 뭐 조류 독감이나 뭐 구제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좋죠. 이걸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이 뭐냐? 하나는 구성 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구성 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요. 구성 자산 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위험은 줄어들어요. 근데 모든 위험이 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무슨 위험만 줄어든다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만 줄어요.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요. 비체계적 위험만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하나는 두 개만 놓고 볼 때요.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하는 거고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두 투자 아니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하면 반대. 이게 효과가 높아요. 자, A도 예상되는 수익률이 10%, B도 예상되는 수익률이 10%예요. 자, 이렇게 두 개 다 10%가 예상되는데 혹시라도 얘가 예상보다 미끄러져서 5%밖에 안 나올 때 얘가 15%가 돼서 벌충을 해준다면 평균적으로는 10% 먹을 수 있죠. 또 얘가 예상보다 미끄러져서 5%가 덜 나올 때 꼭 반드시 5%는 아니래도 얘가 6%가 빠지면 얘가 6% 올라가 준다면 나는 평균적으로는 10% 먹을 수 있죠. 그러면 늘 10% 먹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게 그럴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 때 하나의 수익률 변동 방향과 눈 뜨세요. 다른 놈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도록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게 효과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놈은 상관계수라는 거 가지고 설명해요. 상관계수. 자, 지금 변이계수가 나왔고요. 자, 이런 용어를 볼 때 막연하게 이게 뭔 소리냐 하지 말고요. 도대체 이 글자가 뭔 글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변하는 좀 변할 변자예요. 변할 변자. 변하는 정도예요. 평균에 비해서 이게 아까 그 벗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위험이라는 게 벗어나는 거. 이 벗어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서로 관계 있는 정도로 상관 서로 관계 있다 상호 관계 있는 정도. 자, 이거는 앞에서 제가 분수꼴을 말씀드릴 때마다 분모와 분자 이렇게 했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도 있지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 그랬죠.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정상재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소득 탄력성에 가서 분수꼴로 말씀을 드렸다고요. 둘 다 마이너스면 전체 부호가 플러스. 둘 다 플러스면은 그래도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죠.
이 상관계수도 분수꼴로 나타내는 숫자예요. 더 이상 깊게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다 대학 통계학이에요. 대학 통계용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게 알려고 하면 다치니까 분수꼴로 나타내는 건데, 수익률에 A의 수익률, 자, 두 개 투자하니까 A의 수익률 변동 방향과 B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얘가 양수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두 개 똑같은 방향이면 양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효과가 높다는 얘기예요, 플러스가 효과가 높다는 얘기예요? 얘가 마이너스가 효과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그 두 숫자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수익률의 변동 방향을. 근데 마이너스의 끝이 왼쪽 끝이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의 끝이 플러스 1이에요. 이 숫자는. 그렇게 해서 나타낸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는 효과 제일 높겠죠. 플러스 1일 때는 효과가 제일 낮겠죠. 그 소리는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없어요. 상관계수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여기는 효과가 전혀 없고 이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효과가 가장 높죠. 이때는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이거요. 그 하나가 5% 빠질 때 다른 하나가 정확하게 벌충해주고, 하나가 6% 빠질 때 다른 하나가 정확하게 벌충해주고,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러면은 늘 10%를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수학적으로만 가능해요.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수학적으로만 가능해요. 작년에 어떤 수험생이 그때 무슨 삼성 무슨 주식인데요.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도 주식 잘 모르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그 주식을 갖고 있는데 30%나 빠졌다는 거야. 몇 천만 원치 샀는데. 그러면서 그 진작에 그 뭐 분산 투자 좀 하죠 그랬더니 그걸 못했다면서 자기 남편도 갖고 있는데 자기 남편 것도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뭘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거 갖고 있대요. 자기하고 같은 거 갖고 있대. 이 같은 살림인데 이거는 독립재산제인가 봐요. 그러니까 하필 또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 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주식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0.9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0.8 효과 있어요. 다 효과 있어요. 뭐만 아니면 1만 아니면 효과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상관계수 0이면 효과 없다 그러면 틀릴 사람 많아요. 상관계수 0이면 효과 없다 그러면 틀릴 사람 많다고요. 0이라는 숫자는 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사실상은 굉장히 효과가 높은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이제 그 어디가 하면 296쪽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2번.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하는 거 있죠? 296쪽에 그게 이제 괄호 4번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오른쪽에 대표 예제 이거 가중 평균하는 거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앞에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가중 평균했었죠. 아까 개별 자산의 가중 평균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가중 평균해서 구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음에 괄호 5번의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 있죠. 요거는 다음 순환에. 이건 다음 순환이에요. 조금 더 설명이 길어요.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가시면 이제 화폐 시간 가치인데, 화폐 시간 가치 그 자료는 좀 이따 드리고요. 일단은 설명부터 들으십시오. 이거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 너무 복잡, 이거 우리 수준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접어 놓으시라 그랬죠. 접어 놓으시고, 화폐 시간, 274쪽부터, 274쪽부터, 281쪽까지는 접어 놓으시면 돼요. 그냥 제 설명 들으세요.
자, 이 화폐 시간 가치에서 이제 공부를 할 내용은 지금 현재 100만 원하고 1년 뒤에 100만 원이 금액으로는 같아도 가치는 똑같지 않다는 거죠. 금액으로는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두 미래 가치 계수 6개 하고요. 현재 가치 계수 미래 가치 계수 3개 하고 현재 가치 계수 3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현재 금액이 10년 후에 얼마하고 같으냐,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자, 이걸 이제 할증한다라고 하죠. 이럴 때 지금 현재 1억이다. 1억 곱하기, 만약에 이게 할증률이 10%면 이렇게 하고, 10년 후면은 이렇게 하죠. 이게 여기 이제 0.1이 할증률 10%고요. 이게 10년 후면 10승, 8년 후면 8승,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전자계산기 있으면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숫자를 문제에서 알려준다고요. 2.594 이렇게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10% 10년뿐만이 아니라 뭐 5% 7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1 플러스 0.05 7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숫자도 문제에서 다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는 표를 다 만들어 놔서 이렇게 가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년, 여기가 10년이고 여기가 10%다. 그럼 여기에 2.594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 5년 7%면 여기 5년 가고요. 여기 7% 있겠죠. 그럼 여기 가면 숫자가 있겠죠. 예, 여기 가면은 이제 1.421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1억 곱하기 1.421 하면은 1억 4,210만 원, 또 2.594 하면은 2억 5,940만 원. 자, 이렇게. 그래서 저 표에서 우리는 뭐만 판단하면 돼요? 이게 이제 몇 퍼센트가 적용되고 기간이 몇 년인지만 알면은 이 표에서 그냥 찾아서 곱셈만 하면 되거든요. 어떤 경우인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 되느냐 할 때는 이때는 1억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0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하는 건데, 나누기는 이제 곱하기 역수로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좀 이런 경우에도 문제에서 다 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놔서 여기 10년 1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 가면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0.3855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1억 곱하기 0.385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3,855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몇 년인 것만 해서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다만 이 표가 무슨 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표는 무슨 표? 일시불 한 번에 한 번 현가계수 표고, 요거는 일시불 내가계수 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다 나와요. 스마트폰은 금성의 금융수학 그 저기 화폐 시간가치계수 일시불 내가계수 일시불 현가계수에서 퍼센트 하는 거 다 나와요. 거기에 가면은 숫자 딱 집어넣으면은 금방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숫자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그건 다 돼요. 다 돼. 그러니까 언제 어떤 숫자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거 말고도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을 때 이때 금액이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때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을 때 이때 금액이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 금액을 계산하려면 또 이 표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게 이 표가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표,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표. 이때는 무슨 표가 필요하고요? 연금 현가계수표, 연금 현가계수표. 네, 그래서 요 1억이라는 값에다가 연금 현가계수표에서 요 퍼센트 기간을 찾아서 숫자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연금 내가계수표. 사실은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사실 이 보험 설계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30만원씩 앞으로 20년간 넣으면, 30만원씩 20년간 넣으면, 자, 그럼 저는 이제 듣는 순간, 저는 숫자를 워낙 따지는 사람이라 30년, 30만원씩 20년 하면은
1년 하면 얼마예요? 30만원씩 1년 하면은 12달이니까 360이죠. 그럼 20년이면 7200이죠. 자, 이렇게 7200 한 거는 화폐 시장가치를 따진 거예요? 안 따진 거예요? 안 따진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머릿속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계산을 못하니까, 아, 7200 하고, 그렇게 넣으면 말이야. 지금부터 20년간 매달 30만, 이 매달 말 기준이에요. 매달 말 기준으로 240개월이죠. 20년 240개월이잖아요. 10년은 120개월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이제 사망보험금 9,000만원에다가 무슨 질병 하면은 수술 특약 이렇게 해서 보험금 지급하고 요때가 되면은 지금까지 넣은 거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대요.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매년이 매년 이때는 매달이었는데 매년 450만원씩 450만원씩 14년간을 받을 수 있고요. 요때 2,700만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얼마예요? 450만원씩 14. 이런 것도 끝자리가 오면 더 하라고. 902, 7, 9, 63, 6,300 이렇게 한 게 빠르다고. 끝자리가 오면 더 하라고요. 두 개를 더해서 이걸 반으로 하면 돼. 이게 홀수라도 괜찮아요. 홀수면 짝수로 해놓고 한 개 더 하면 되니까. 근사치로 가면 되니까. 끝자리가 오일 때는 항상 더 하라고. 두 개를 묶어요. 그래서 7, 9, 63 나오죠? 그러면 2,000 치면 9,000이죠? 9,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화폐 시간 같이 고려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따져봐야지, 이걸. 저는 이런 거 들으면 다 따져보거든요. 예, 얼마나 얘네들이 폭리를 취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폭리. 예, 그래서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따져. 내가 이거를 내가 운영한다라고 생각해. 내가 운영한다. 다만 나는 어떤 뭐 주식이나 이런 걸 전문가가 아니니까 은행에 넣는 걸 전제라는 거예요. 은행에. 요즘 은행 금리가 1.2% 안 되죠. 거기다 이자 소득세까지 떼면은 더 줄어들죠. 그래서 내가 연 1.5%로 연 1.5%로 그러니까 월은 요거는 연 1.5%는 12로 나누면은 월 0.125%예요. 요렇게 해서 240개월 동안 적금 붙는다 치고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모인 이제 목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는 그냥 7,200 했는데 7,200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자가 붙으니까. 그 7,200보다 많은 그 돈을 내가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이렇게 450 받는 거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현재 가치로 이때 금액으로 바꾸는 거죠. 이거를 왜냐하면 똑같은 시점으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이 450씩 받는 거를 현재 가치로 바꾸고 요 놈도 이렇게 해서 더한 값하고 얘하고 똑같으면은 되는 거죠.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그럼 어차피 내가 적금 부어서 모은 돈을 내가 나누어 쓰는 거거든. 그냥 내가 나누어 쓰는 거예요. 나누어서. 자, 그래서 계산할 때 요 금액을 계산할 때 저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보자고 다시 한번 더 보자 하고 이제 버스 타자마자 바로 두드리기 시작했죠. 공식을 아니까 저는.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금액 계산하려면은 연금이 매달 들어가니까 연금 내가 계수표에서 240개월 수 240개월 원리자는 0.125 요 표에서 찾으면 된다고. 이게 연금 내가 계수표에서 여기에 240개월 찾고 여기는 0.125% 찾으면 여기가 약 몇이 나오는가 하면은 270 정도 나와요. 270. 그럼 요 30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270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연금이 내가 계수표에 있는 거, 이건 여러분 그냥 그 찾아서 그냥 곱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뭐 나오는 거요? 37, 21, 328, 8100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려면은 450씩 14년간 받는 거 이때 금액 알아야 되죠? 그리고 2700 한번 받는 다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금액 계산하려면은 이거 알아야 된다고. 연금 현가 계수표에서 몇 년 찾고요?
이번에 연이기 때문에 연불이기 때문에 14년 이자도 연이자 1.5%를 찾아야 돼. 그럼 약 12 얼마 나와? 12. 그러면 450 곱하기 어떻게 하라고요? 12. 이 금액에다가 곱셈만 하라고요. 곱셈만. 그럼 얼마 나와요? 그렇죠. 이제는 됐네. 이제 6954 하면 되지. 이제 6950 5400에다가 요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한 8000 가까이 나와요. 이게 좀 정확하게 지금 12. 몇이고 약 13에 가깝거든요. 요거 할인하면은 한 8000 얼마나? 8020인가 이렇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죠. 야,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 저 보험 들지 말고 내가 적금 부어 가지고 목돈 생기면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 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들어야지. 이거는 내가 은행에 넣었을 때 내가 하는 거고, 대신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해준다는데, 그 기간 동안에 혹시 죽으면, 뭐, 나야 뭐 별 좋을 것도 없지만은, 9천만 원 나오는 데다가, 질병 보장도 되는 데다가, 그렇잖아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 보험 설계사한테 들었던 것 중에는, 지금 이 상품이 가장 폭리를 취하지 않는 그 상품이에요. 가장 폭리를 취하지 않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차이가 컸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아요. 이게 이 정도면 보장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계산을 웬만하면 하거든요. 근데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보험 들고 있는 게 너무 예, 많기 때문에 이거 너무 세. 30만 원은. 그래서 조금 약한 걸로 좀 알아봐 달라고.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옛날에 가입했던 그 보험 설계사가 다시 온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좀 뭐 더 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가입할 당시에는요, 그 보험 설계사 있는 앞에서 두드렸어요. 보험 설계사 있는 앞에서 두드려가지고 묻는데 대답을 못해. 그래서 막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본사 인사부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 들어올 생각 없냐고. 그래서 저 수업하고 강의하기도 바쁘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냥 의례적으로 했는 말인 줄 알고 학원 앞까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점심시간 때. 정말로 진지하게. 그래서 와도 만날 시간 없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예, 왜냐하면은 이 금융수학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 이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게 폭리를 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 이거를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걔네들은 저보다는 자금 운용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3.5%로 운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3.5%를. 그러니까 3.5%로 해서 다시 계산해봤어요. 제가 정기예금 금리로 하지 말고 3.5%로 계산했더니 여기가 1억이 조금 넘어요. 1억 200인가 나와요. 이자가 더 세니까, 할증이 더 많이 되니까. 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할 때는 할인하는 거죠. 3.5%로 할인하면 할인이 더 돼요. 더. 그렇잖아요. 더 많이 할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8000보다 훨씬 줄어요. 6000, 2300 이렇게 나와요. 요 차액을 먹는 거예요. 요 차액을. 걔네들은 자금 운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당신네들 먹어도 된다. 나는 어차피 내가 해가지고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보장이 안 되니까 당신네들 괜찮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험 상품 들 거 있으면은 다음 주에 다시 보자고 그 저한테 그걸 주시라고. 그럼 제가 계산해서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금방 돼요. 이게. 이런 게 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래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할 때는 연금 내과계수가 필요하고, 현재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할 때는 연금 현과계수가 필요해요. 거기서 있는 숫자를 찾아서 그냥 곱셈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목돈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두 가지는 푼돈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도 푼돈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뭐를 알려줘야 돼요? 대신 목돈의 크기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목돈을 모르는데 여기는 목돈을 알고 시작하죠. 목돈을 알고 이렇게 쪼갠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반대죠. 상황이. 이 상황이 반대서 얘네들은 역수관계 있어요. 역수. 이것도 역수관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역수예요. 이 역수관계 있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예, 그리고 이름은 이게 이제 저당상수라 그러고요. 요거는
감채기금계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문제에서 질문을 할 때 매월 불이백은 이런 식으로 물으면 이 둘 중에 하나요. 매월 불이백은. 매월 불이백을 묻잖아요. 매월 불이백을 묻는 거는 감채기금계수나 저당상수고 무슨 합계 또는 일시불로 환원되는 금액 환원 일시불로 환원 일시불이라고 해서 써금안 돼요. 이거는 한 번밖에 불입되지 않아서 일시불 현가계수고요. 일시불로 환원되는 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한꺼번에 계산되는 금액을 할 때는 일시불 환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는 연금이라고 해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이쪽을 많이 써요. 이쪽을.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 돈이 앞으로 미래에 발생하거든요. 미래에 발생하는 돈을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거 제일 많이 쓰고요.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이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쓴다 그랬죠. 예,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 그 금액을 계산할 때 1억 대출 받으면은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예, 갚아 나가는 원리금 균등액이 계산이 돼요. 됐나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걸 위주로 하시고 목돈을 계산하느냐 분돈을 계산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따로 교재를 보지 마시고요. 이 자료는 따로 드릴 테니까요. 좀 쉬고 뒤 이제 투자 분석 기법 현금 수지 측정과 투자 분석 기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